경북매일신문 등이 에브리CNN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구 경북 시도민 2명 중 1명은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이 아닌 새로운 인물을 선택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반면 재출마해야 한다는 여론은 23.2%에 불과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5.6%로 조사됐습니다. 지역별로 보면 물갈이 여론이 대구보다 경북 지역에서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. 대구시민 49.3%, 경북도민 53%가 다른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. TK 물갈이론에 대한 반응은 지지 정당별로 다소 갈렸습니다. 민주당 지지자의 77.7%가 TK 물갈이론에 공감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자의 37.6%만이 물갈이하라고 답했습니다.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지지하겠다는 응답보다 지지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17.4% 높게 나타났습니다. 이번 조사는 주에브리CNN이 지난 1일에서 2일 대구 경북 시도민 1,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.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